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한동훈과 김건희의 텔레 문자가 화제였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사과를 하려면 한동훈에게 문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는 게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사과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야기 나눠서 사과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에는 사과하는 것처럼 던지되 그러나 사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을 던지고, 이렇게 국정농단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이 다 압니다. 아니, 사과하려면 말이야. 사과하려면 자기 남편이랑 상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남편 아닙니까? 자기 남편하고 상의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어떻든 다 들어보니 김건희도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김건희, 그리고 그 김건희를 감싸는 사람은 윤석열, 그리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며칠 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진중권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장해찬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아주 분수처럼 문제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검으로 낱낱이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종호 주가조작 주범이 나타났습니다. 이종호 주가조작 주범이 최혜병 사망사건의 주범 임성근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끼어 있다며 이종호의 발언이 녹취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임성근이 7월 28일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합니다.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사의를 표명하는데 7월 30일 날 김계환과 이종섭이 만나서 이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를 누구로 할까 이야기를 합니다. 7월 28일 임성근이 사의를 표명했고 7월 30일 후임자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7월 31일 10시 30분에 임성근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11시에 대통령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이 격노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라고 말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해야 합니다. 왜? 사단장에서 잘못이 시작됐고 사단장에서 지시가 잘못 내려갔고 사단장이 숙부를 해치며 바둑판으로 하라 그랬고 밑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했고 가슴장화 신으라고 이야기한 자가 사단장이니까 이런 일로는 사단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7월 31일 11시에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격노했다고 하고, 그리고 11시 57분에 11시에 격노하고 11시 57분에 사건 이첩을 보류시킵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임성근을 복귀시킵니다. 임성근 후임을 논의했던 이종섭이 8월 1일 날 임성근을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단단하게 마음먹은 박정훈 대령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지요. 10시 30분에 이첩하는데 5시 20분에 다시 그것을 강탈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8월 9일 날 녹취가 나왔습니다. 8월 9일 날 이종호가 얘기합니다. 아유, 임성근이 사표를 낸다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 VIP한테 이야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 그랬어. 라고 8월 9일 날 그 전에 자기가 이야기했다고 이종호의 녹취가 나옵니다. 이종호의 녹취는 이종호가 임성근과 같이 골프치기로 했지요. 그리고 경호처 부장이었던 사람도
김태효, 이종섭, 임성근이 같이 MB 때 같이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청와대 경호실 부장이란 사람도 MB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종호가 나오면서 이종호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VIP는 대통령이 맞다고 녹취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커지니까 이종호가 당황하죠. 내가 그때 사표 낸다 그럴 때 그대로 내라 그럴 걸 괜히 내가 끼어들어갖고 맞습니다. 그렇게 괜히 끼어든 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에 VIP 이야기는 김계환이라고 이종호가 둘러댔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다시 녹취가 나옵니다. V1, V2 이야기가 나오면서 8월 28일 한 음식점에서 이종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김 여사를 통해 임성근 로비를 했다. 검찰 출신 여사 라인 인사들이 움직였다. 라고 발언한 내용이 증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종호가 내가 김 여사를 통해 임성근 로비를 했다. 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 여사 라인이 움직였다. 라고 합니다. 채널A가 이종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종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VIP는 김계환이었어요. 지나가던 소가 없습니다. 어디다 대고 거짓말 치립니까? 그리고 나서 V1, V2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채널A에 이종호가 얘기를 합니다. 통화에서 언급한 VIP는 김건희 여사를 뜻한 것이다. V2도 아니고 VIP랍니다. 통화에서 언급한 VIP는 김건희 여사를 뜻한 것이다. 그리고는 뒤어 이야기를 하죠. 내가 허세 부린 거예요. 허세 엄청나게 부렸는데 그 허세가 VIP 김건희 여사로 간 허세였는지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VIP가 V1이 김건희고 V2가 윤석열입니까? V1이 윤석열이고 V2가 김건희입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V1은 윤석열 대통령이길 바라고 V2가 김건희 여사이길 바라는데 이종호는 거기서 말한 VIP는 김건희 여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간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정신 차리시고 우리는 특검으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모 씨가 말한 VIP는 V0일까 V1일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씨가 도이치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사실상 관리한 인물로 지목된 만큼 녹취에서 언급한 VIP가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어느 경우건 국정농단 사태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도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며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회의에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임성근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 여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연거포 두 차례나 행사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해당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경로했는지 대통령 경로 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 등이 총동원돼 임성근 구명 외압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풀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 건입니다.